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남부 오키나와를 거쳐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선 벌써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카눈이 기상청 예보대로 이동한다면 관측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카눈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선 강한 바람과 함께 모레까지 최대 6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 작성과 흉기 소지 관련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한 살인 예고글 작성자 6명 가운데 2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성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작업자 여럿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한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배치된 가운데 한국 문화 체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문화 공연부터 첨단 산업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잼버리 남은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